최근 우간다에서 거대한 악어가 임산부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이보다 더큰 12m 길이의 슈퍼 악어가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심재훈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7m의 악어가 임신 중인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숨진 여성의 남편은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악어를 잡아내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800만 년 전에 이 악어의 2배 가까이 되는 길이 12.5m의 거대한 악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머리 크기만 1.4m, 몸무게는 8.4톤이나 됩니다. 먹이를 무는 힘도 강력한 육식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8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그 강력한 그러한 그 대형 사이클이 그 크게 큰 이런 악어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의 생태계에서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아니면은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슈퍼 악어를 연구한 브라질 페르남부쿠 연방대학 연구팀은 이 악어를 프루사우루스 브라질리엔시스로 이름 붙였습니다. 웬만한 공룡보다 몸집이 큰 슈퍼 악어의 존재를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.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.